XSFM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XSFM입니다. IDWK.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케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첫 북미 정상회담 주간의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에는 선거 방송의 잡소리 리믹스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는 속초시장, 고성군수, 양양군수, 인제군수, 홍천군수. 죄송합니다. 양양군수입니다. 양양 양양군수. 아, 제가 너무 양양이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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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발음하기 귀엽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실제로 얘는 발음이 아니에요. 아. 얘를 발음하면 냥이 돼요. 냥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남동구청장, 부평구청. 제가 부평구청역에서 내린 적 있어서 잠시만요. 그렇죠. 잠시만요. 우리 모두 내려본 거. 어떻게 맞춘 듯이 나오고 다들 후두를. 평상시에 이 시간에 안 나온다는 걸 이렇게 코디로 증명하는 것 같아. 이 시간엔 추리닝이지 이러면서. 뭐 세수도 하고. 다 추리닝. 추리닝. 아, 저는 추리닝 원리주의자라. 예, 아래 위를 맞추거든요. 세트만 사요. 그 아줌마 내가. 이제 반짝이랑 꽃무늬가 눈에 들어올 것이야요. 아, 그런 방법이 다 있구나. 그거 애 안 썼더니 다음날 밤까지 안 자잖아. 뭐 그 시간에 뭐 일을 하면 좋은데 또 그건 하기 싫어서 죽어도 누워서 잠을 자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다음에 3시간 있다 후회하잖아. 일을 할 걸. 나 며칠 전에 나 아침에 일 있는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내가 저기 뭐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는 건데 먹자마자 밤새 설사에, 새벽까지 설사해서, 네, 이씨, 오더잠도 다 날아서.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따뜻한 우유 잘못 먹으면 그런 효과가 안 돼. 아니면 휘저어가지고 교유가 돼서 막 그, 그러니까 치즈 파스텔, 중간 단계. 파스텔을, 저온 살균 우유를 렌즈에 돌렸더니 요구르트가 됐네요. 살균이 안 됐네요. 죽을 뻔했어, 진짜. 밤새도록. 아주 새벽 내내. 라디오 들으면 잘 알아요, 참. 진짜? 네. 아, 나 라디오 잘렸잖아. 저 지금. 아,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김재동! 이러면서 잠이 안 와. 이래. 그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고려당 빵집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백제당이 있었거든요. 뭐야? 그니까. 이 미래당으로. 맞아요. 그렇죠. 신라 명가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제가 서울시내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당은 태극당이 맞긴 맞아요. 아, 그렇죠. 제가 거기 써 있는 그 한자 있잖아요. 네. 그게 땡땡 중에 땡땡이잖아요. 그게 과자라는 걸 35세 알았어요. 아무튼 네, 이 얘기하고 있어. 아하, 미래당. 다음은 진리대한당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네. 이 성함의 창자 한자가 네.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그 한자네요. 무슨 한자인데요? 그 손가락 욕 있죠? 그 한자를 실제로 처음 봤어요. 철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 왜 여기 그렇게 보이지? 아니, 그 세로톱인데 왜 그래요? 아니, 그 밝기 좀 조정하고요. 네. 무소속 에디터. 창자, 네. 이거 그냥 창자, 이거. 이회창 할 때 창자 아니야. 네. 아, 그런가? 예. 아, 그렇구나. 그거 아, 어떻게 가운데 손가락을 해석을 하죠? 너무 작게 봤네요, 제가. 벽돌 네 개 쌓은 거 아닌 이상. 그쵸? 어쨌든. 인터넷 우리, 지금 끊어요, 저. 예.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 부소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게. 강원도부터.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네. 탈당 사연이에요. 이제 전남 가면 심리상담사가 됩니다. 한반도 미래연합 홈페이지 아래를 보면 대체 이 링크가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UN 세계 재활 기구, UN 세계 재활 은행, UN 위성 TV. 그거 다 UN 라이프. 그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재활 기구는 뭐야? 클릭하면은 전부 다 그 홈페이지로 가요. UN 아, 그래요? 아니요, 내가 처음에 있어요? 있던 그 홈페이지. 영화 큐브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네이버 로고를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계속 타고 넘어갔는데. 이분이 받아간 그 성과급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월급을 합쳤을 때 거의 한 10%가 나왔어요? 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10%는 감사했는데. 이분 비행기세요? 네. 1억. 강원도 지사. 저희 당은 후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We are hiring. 저 강원도 당에다가 전화할 뻔했어요. 진짜예요? 없는 거? 동정남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름을 딱 검색하면 동정 기사가 쫙 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이 말 좀 문제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리아. 예. 아니 이제 동정남이 마리오. 그러니까, 마리오가 동정남이야? 아니, 춘천시장 최동용 하면은 동정 딱 뜨거든요. 2천만 명. 그리고 100년 향토 기업이 살아나는 춘천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 상대방이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수 씨가 네. 더 이상 관광을 팔지 않겠다. 그 슬로건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2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죠. 예. 그래서 춘천까지 가려면 이쯤 되면 포로 수용소죠. 네 그렇죠. 잡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 경춘선을 종종 타는 저는 그 누굴 것 같아요. 2천만 민족의 대이동. 예. 아, 연간이니까 안 될래나? 근데 365일로 나눠도 꽤 많은 사람이에요. 아,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100년 향토 기업을 사내려면 지금 100년 전이면은 구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연쇄 출마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 바른면상 PD에 첫 봤다가 네. 연쇄 출마자예요. 네.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거 너 뭐라고 부르지? 라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연쇄 출마 범? 야, 죄는 아니잖아. 연쇄 출마 자! 라고 설명해줬어요. 윤수민 기자가 그랬죠. 연쇄 출마 종자. 너무 비하다. 출마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그럼요. 네. 화려한 아니, 출마 경력.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출마 경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자랑했다는 건 공약을 물어보면 지금 당황하고 예, 네. 오금이 저려올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네. 제가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게시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 겁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의무감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클릭해봤는데요. 네. 자메이카에서 네. 닭과 개가 싸우는 영상입니다. 57세, 59세잖아요. 구글 예. 자동완성으로 봐도 원창목, 원경목, 관계. 예. 야, 이거 한 명의 인지도 떨어지면은 그러잖아요. 혹시 원창목으로 검색하셨습니까? 이거. 아직 막상 막하라는 얘기. 아, 인지도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네. 학생 가르치는 일까지 상지대에서 했으면은. 그렇죠. 거의 태어나서부터 한 쉬운 살까지. 원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렇지요. 그래서 원주 남자. 아 그런 것도 떠요? 예. 맞아요. 뭐지? 카페식이 부재중 떠요. 그리고 방문자 수가 0명이었는데 아마 어제 한 명 찍혔을 겁니다. 제가 들어갔다 아. 왔기 때문에. 예. 네, 여기서 질 것 같았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과 대화를 좀 나눠본 뒤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요.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후보의 얘기 소개를 들을 때는 이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탈당 언제? 아니 근데 시의원 활동 기록을 보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의미 있는 듯 의미 없는 듯.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데 총 질문 개수가 9개밖에 안 돼요. 아까 뭘 했지? 삼선? 12년째. 그러니까는 15개월에 겨우 입을 한 번씩 해요. 예, 잠수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뭘 있겠죠. 하는, 예, 뭘 하는 데인가 찾아보니까. 잠수. 그냥 이렇게 방문을 닫고 안 나가는데. 그거. 하고. 네. 꽤 큰데, 2016년 2월에 취임을 했는데, 모종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이뤄져요, 잠수협회에서. 취임을 했는데, 너무 네. 잠수만 타니까. 새로 사람을 뽑아야죠.
아니 이 정도의 스펙이 있으신 분이 왜냐하면 주중국 대사관의 저기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네, 블랙 코미디 아니야. 근데 왜 잠수 잘한다고 협회장으로 뽑아놨더니 잠수만 네. 잠수만해. 저 18대 회장님 밖에 약간 큰 역사가 있어. 홈페이지 디자인이 민주당인 듯 아닌 듯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파란색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남색에 아, 왜 그러게 사진 배경은 파란색이네. 폰트도 되게 이제 민주당 같은 폰트. 네. 이거 유사 제품이야 뭐야? 근데 살짝 이제 이탈릭처럼 살짝 기울여가지고 약간 차별점을 둔. 이탈릭 안 쓰죠 민주당은. 홈페이지의 공약은 나름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내용이 알차진 않습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 공약을 보니까 알찬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처음에 실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 아~ 도주 차량. 근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사고를 낸 건가요? 이건 그거죠. 그 측정 거부. 근데 측정 거부 도주를 좀 길게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명성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뭐 1km 이상이면 뭐. 그러니까 GTA 고수. 명성이 특이하다. 너무 올라서. 이분은 제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개인 택시 운송조합 고문이신데 이분이 그 전과 5범 이거 5범은 아니죠. 전과 5건. 근데 뭐 그, 오범이. 예. 근데 버락 오범이. 아 조금 그 전과 꿈나무였어요. 그래서 1979년에 상습 절도. 이거 뭐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예, 그래서 그리고 사기 미수로 예, 그 청년 시절에 2006년에 뇌물 공여로 벌금 500만 원. 2007년에 건설 사업 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네.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 소년 보호 협회 이사. 그리고 법무부 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단 부회장이었으니까 아마 삶을 굉장히 반성한 것 같아요. 79년도에 상습절도면은 10대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경력이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 하에 네.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국가의 지원 하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2015년에 걸려서 네. 예 벌금 4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꽤 큰 음주였던 걸로 추정이 400이면 됩니다. 그 뭐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설명해드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제 친구의 가사를 살펴보면은 네. 매실주의 매실 같은 상태죠. 향긋하고만 향긋한. 네. 그래서 사실은. 무소속 양희태, 44세, 남성이고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무소속이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토호와 유지 중에 뭐가 더 좋은 말이야? 이분 들으시기에는 이 양반 듣기에는 토호보다는 유지가 좋겠죠. 지방 유지. 호족이라 그럽시다, 호족. 예. 그래서 내가 이게 토라고 해야 될지 유지라고 해야 될지 고개 좀 헷갈리면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난 지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08년 총선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안철수로 이어지는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문국현이 워낙 원히트의 원더라서 이게 창조한국당 출신은 굉장히 생경해요. 강원랜드를 통한 교육,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건 뭡니까?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렇겠죠. 시장에 당선이 되면 내가 돈을 들고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 이렇게 한 줄만 써 있으니까 곧 네. 디테일한 공약이 발표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인가요? 50. 주변에서 인구 50만 명이 찾아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동네는 병원에서도 도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강원랜드를 통한 의료 행위죠. 예. 정말 의료. 1500평상 치매 등 노인 요양 사업. 평상을 갖다 놓으면 병상. 수박을 먹게 되고요. 병상. 평상도 괜찮다. 아, 그 입 돌아가요. 환자 입 돌아가요. 참외를 먹고 싶어지긴 할 것 같아요. 시민 행보 펀드라 그래서 선거 자금을 그 펀드로 모집을 합니다. 한 구좌에 5만 원씩 해서 1억을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의 이자를 준다니까 저도 잠시 생각은 해봤지만 예. 아유 뭐냐 저축은행 가시면 돼요. 3%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기긴 쉽지 않다. 그렇죠.
나는 그를 잘 몰랐다. 그가 우리의 고향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나와는 별로 친분이 없는 동창으로 기억한다. 왜 그 사람에게 그 글을 요구했을까요? 다만 그의 아내는 내가 무척 좋아했다. 네, 자유한국당 공천 심사위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탈당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은 정가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가줬다. 그러니까 화장품 대리점을 몇 년 동안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그 대표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매점이 아닌 거예요. 예, 되게 네. 커요. 그래서 요거에 제가. 그러니까 강원 지역. 넌 어떻게 그것만 듣고 알아요? 아, 일단 아니, 재산이 41억인데. 아시는 분이 속눈썹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속눈썹은 다 그분이 나쁜 거예요. 좀 그런 케이스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3%씩 오르고 있어요. 언젠간 당선된다. 사람만 있다면. 네. 그 당락... 물가 상승률과 맞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산과 바다 홈페이지 주소가 이 영어 알파벳으로 바다산co.kr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배드 아산인 줄 알고. 그렇죠. 경선 패배를 두 번 승복하는 거는 못할 짓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는 민주당과 이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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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엄. 하지만 이별은 새 만남을 위한 준비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 안철수가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 미래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선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생 정당의 본선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평화 올림픽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라고 작년에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뭔 소리냐? 안 된다. 이러면서 제명해 버리겠다. 예비 후보 등록 경력란에 강원도 청국장 이렇게 적어가지고. 청국장이라고 불리는 직위가 본인이 발효되시오. 아까 왕두껑이 됐었는데. 강원 도청 국장. 저는 이 생각을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강원 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 즉 강원도청에서 일한 국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누가 봐도 강원도청 국장이네요. 띄어 써야지. 근데 띄어 쓰기도 뭐해.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읽죠? 그러면은 그 연상효과 나는 거 알아요? 냄새 나고 떠오르고 군침 돌고 그랬다가 도청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요. 직업은 MEU 가스회사 대표입니다. MEU 아니죠. MEU. MEU인데요. 아. MEU? 그러니까 어머니세요? 라는 충청도 말이 아닙니다. 직업은 MEU 가스회사 대표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네. 자녀가 3명 있습니다. 큰딸과 막내딸의 나이 차이가 17살이네요. 아, 네. 네, 막둥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근데 홈페이지에 정렬이 잘못돼가지고 막내딸 사진 밑에 우리 아들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기자에게 음식을 포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인카드 내역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이. 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네. A 의원이 습관적으로 음식을 포장해서 습관성 포장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현상이가 지금 저걸 다 넘기면 갑니다. 네. 어우. 힘드시. 저까지 먹기 시작하면 시작 못하니까. 아, 그래. 쉬는 시간을 먹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네요. 됐습니다. 아, 되게 버벅대고 하죠. 사실 그거 감이 되게 오래 남어. 천천히. 섬유질이잖아. 어, 달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첨가가 안 했는데. 이거 녹음 이렇게 하고 있어야 광고로 쓰는데. 이거 농축화해서 그러셨네요. 푸르넥. 근데 어우 달아는 요즘 세상에 좋은 광고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푸르넥 사과는 좀 심하게 달긴 해. 아니 어쩜 저렇게 달지? 녹음하다 먹으면 좋아요. 그 저 설탕 안 뿌렸냐 그러면은 대답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안 해주잖아. 안 뿌렸는데요? 농축해서? 아 100%잖아 사과. 어 그렇다며. 이거 어떻게 달아? 아 진짜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늘 야.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다들 근데, 뭔가 의지가. 아니 근데 확실한 건 다들 나 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다들 한 번 경험하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광고할 거 있어요? 없어. 네. 재미나 거기 나 펜 하나만 더 줘줘. 펜을 드리겠습니다. 왜 복명복창해? 이등병이야? 호텔리어야? 롯데리아인데 롯데리아.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원.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다니.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이거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그 도로교통법이랑 좀 다르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이제 형사사고. 형사적 벌금인 거죠. 사고 네. 냈단 뜻인 거죠? 그렇죠. 예, 벌금을 받았으니까요. 네. 이것도 예,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이받으신 거예요? 성시경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린 제법 공천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저서 같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취업해라 뭐 있잖아요. 동업해라. 이제 제목이 동업해라예요. 뭘 자꾸 하라고 시키죠. 저는 등업해라인 줄 알고. 아, 정회원 댁인가? 그건 멘토가 아니라 시삽이죠. 네. 하여튼 멘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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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46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는 사회와는 다르게 네. 정치권은 청년 기준이, 네, 그렇죠. 기준이 60, 굉장히 굵대요. 65세까지가 청년이죠 아마. 19대, 우리 윤 기자는 네. 거의 신생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수많은 청... 행석박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행시 22회. 왜요?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후보를 공천 확정을 했었는데요. 근데요? 네. 분노. 네. 억울. 네. 항의. 네. 재심 청구. 네. 또 가는 코스가. 아, 받아들여졌군요. 네, 이게 성공하는 바람에 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앙당은 경선을 할지. 네. 사다리를 탈지. 네.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 큰일 났어요. 요즘 어플이 많아서요. 그죠? 네. 아까 요즘에 그 뭐, 점심값 내기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도당위원장이 다 그려주고. 다 가려서. 네. 공식점만 국회의원 선거 세 번,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분노, 억울, 탈락, 불복, 네. 탈당 등으로 얼룩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소 네. 알아서 등기 떼봐야 됩니다. 이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출... 실제로 본인이 자기 아, 부동산을 대출 끼었으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 파랑새 펀드 게시물에는 네.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준다고 써 있었는데 네. 제가 이 타임라인을 계속 내리니까 뭐 안 팔리고 있는 부동산 하나의 뇌물 정보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뭐 이런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 가격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청주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아, 그 건물을 팔아서 갚을 것이다. 네. 네. 아, 담보 공개 같은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그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애매해요. 이 중에 한 명이 전략 공천이 되면 대박 반발이 나요. 근데 중앙에서 누가 떨어지죠? 모두가 반발해요.
그렇죠. 네. 되게 막 황당하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막 이런 사람 올 수도 있잖아요. 날아오. 날라서. 그럼 막 딱 가슴에 있는 거 뽑으려고 그러고. 예, 멤버들이 다 싸버리고. 그때부터 아직까지 공천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요. 네. 그때도 이번에도 편가르기 없는 무당파 융합 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파겠, 예, 무당파겠죠? 네. 예, 우탱클랜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시청 내 부서별 전결제도를 확대하겠다. 이건 본인이 시장되면 놀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른 정당 입당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영입 제안 받은 적 있지만 거절했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못 냈어요. 알박기가 좀 취미입니다. 네? 세금으로 지은 건물, 즉 건물에다가 다리나 이런 표지석에 자기 이름을 반드시 넣습니다. 어? 예. 그 보게 되면은 네. 보게 되면 손바닥 있고 자기 이름 새긴다니까. 보은 읍사무소, 의용 소방대 돌 표지석, 보건소 중공기념 식수 표지석, 그리고 또한 묘지를 이장하고 남은 스포츠 파크에 거기에도 보은대교, 그리고 개인 소유 건물을 사들인 요건 빼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 회관, 그리고 군청 별관 건물인 CCTV 관제센터. 이쯤 되면 그 네. 그래피티 아티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은군청. 그러니까 그리는 게 아니고 새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각가. 돌에다 새겼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웬만해서는 해외여행은 안 가시는 게 좋겠네요. 아, 기술자를 대동해서. 네, 대동해서. 오벨리스크에 새기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데다가 막 자기 이름 새기시고, 핑크스 밑에 새기시고 막.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보은군척 정문 방어시설에도. 이거 낙서쟁이네, 낙서쟁이. 자기 이름을 박아 넣어서 이 치적사기 논란이 지금 현재. 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압구정 굴다리에 돌아가시면 비석을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그 다음 군수는 이걸 지우는 게 또 이유.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회장입니다. 이분은 청도군에 계실 줄 알았는데 보은군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이고요. 아, 전. 소의 공적이야. 네. 싸움시키고. 먹기도 하고. 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전통 소싸움. 와. 법령 자체가 소싸움 위반이라는 네. 게 본인이 경기장에 들어와 소를 때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본인이 뭘, 싸웠거나 전통소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저기 얼룩소로 싸운 거 수입 네. 아 미국산 버팔로 그러니까 그거 다른 종이잖아.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이건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아 환좀 치셨어요. 아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셨네. 일관성 있는데 뭐 산림, 농지, 하천 하면 지금 다 이제 땅굴바람 네. 물마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공여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굴려왔는지가 보여요. 네. 보면은 다운 계약서 많이 쓰고. 정치인은 열심히 배웠네요. 네. 4월에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하자 탈당하겠다 이러고 탈당합니다. 진천에 살죠. 생거 진천이 진천군의 그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모든 그렇군요. 게 생거. 생거 진천 쌀. 네, 뭐 그런 식이에요. 모든 걸 생거로 먹는 거예요? 로우. 모든 게, 모든 게 새거. 레어? 레어로? 뉴. 새거. 새거 진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보도자료에 공약이 되게 많은데요. 전부 다 군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운호고를 졸업했고요. 청주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운호고? 네. 운호고. 아, 스페인어로 일고. 아. 그 광주 일고처럼. 운호! 왜? 본래 교육은 헌법상의 34조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아. 근데 뭐 제가 사회학인 원래 또 당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립을 내세운 게 가장 당파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역하면 단일화하면 내가 진다. 그렇죠. 국악의 메카라 할 수 있다며 그의 수반대는 예 그 우룩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다면서 이렇게. 메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은 또 왜 이렇게 싫어해? 난 한국은 이상해.
영동 포도축제 행사장에서 네. 의자를 발로 차서 박덕흠 의원의 정강행에 맞게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네요. 어떻게 잘 날라갔나 봐요, 의자가. 조인트를 깐 거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저, 덕질인이. 아, 네. 네. 제가 다리가 차에 안 들어갔을 때 차문 닫아가지고 제 정강이를 부숴놨다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고의성이 짙은데요? 덕질인 앞에서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A땡땡 놈아, 개땡땡, 땡땡땡땡.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M단어 아니야? M단어? 아, 모르죠. 땡땡땡땡인데,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는 뭔지. 뭐 키스 사무엘 헤링. 엘 잭슨처럼 막 시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쁜 녀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땡땡땡땡이야? 아니, 못됐구나. 사필 규정. 이러면서. 임마 음보. 말. 권토 중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매뉴얼화된 공직 인사 시스템과 행정 업무 집행 시스템을 작동하겠다고 말한 것하고 후보의 사진이 전부입니다. 잘생겼나요? 아니요. 63세. 네.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 영입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연 잠적을 합니다. 아, 아니 사퇴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잠수를 탔어요. 그렇습니다. 잠수 옆에. 세종시 잠수협 회장.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네. 일종의 노쇼였던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최초 노쇼. 맞습니다. 세종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요 분량 못 줄여. 뭐야 이거 지금? 분량 귀신들. 한 시간 했어. 안 돼, 난 이러고 못 살아. 세종시였습니다. 예. 아, 예, 가볍게 하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되게 무거웠네요. 경기도 지사부터 해서 무려 6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당을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분량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한 시간 걸립니다. 예. 독특한 그. 이 인제 당 말하기라니. 예. 세상에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딨어. 그거 게임을 해도 될걸요? 두더니처럼 잡아요. 약간 서수 안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말하면 민자당, 네. 신한국당. 그래서 쳤다 쳤다 가장 독특. 왜냐면 사고 후에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미조치라고는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조영기죠. 사고 후 조영기. 300 정도면은 그래도 인사 사고는 아니었나 보네요. 다행히. 그러네요. 카페가 있더라고요. 팬카페 같은 게. 네. 가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에 있는 국내 최대 저서지를 물어봐요. 아, 어렵다. 그래서 예당호? 퀴즈를 풀고 가입했어요. 네, 예당호요. 알았는데. 붕어집 유명해요. 아, 예당호군요. 근데 글은 정의원만 볼 수 있더라고요. 야, 등업해야 돼.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 저희 그 후보 중에 등업하라. 자서전 냈던. 읽어보시고요. 페이스북에 그 명함 스캔한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데. 네. 농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이다. 어따 대고 반말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닦아드릴 것이다. 다짐, 다짐입니다. 다짐. 그러니까 혼잣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지. 그래서 방백이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셔를 닮았습니다. 지금도 닮았습니다. 네. 예! 하며 천안시장이 됩니다. 실제로 세 번 해요? 닮았네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그, 루다크리스가 같이 네, 그, 그건 이제 저기 이제 지원 유세하고. 네. 아무튼, 왠지 예! 그 하며 이 사진 그 오른쪽 손에 스냅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닮았습니다. 돌리고. 네. 천안시장이 됩니다. 무소속 선진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선진당, 한국당, 국민,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저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맞습니다. 테크트리죠. 아, 죄송합니다. 네. 맞구나. 예, 이 어떤 그 행적을, 행적이 증명하듯이, 어디면 어때요? 수행비서 이용재 씨의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테러를 많이 받은 거네요, 전화로. 너무 많이 온 거죠. 괄호 열고 일정에 따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우. 우는 뭐예요? 와, 친절해. 우는 거예요. 유유 말고 우우. 네.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지금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혼부부인데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정말. 1층에 도청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것 같진 않은데. 아, 그건 뭐야? 주상복합이 아니고 도청복합. 관상복합. 관상복합. 와, 신기하다. 농협 CD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요? 좀 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아, 뭐 주민등록 때러 가기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뭐 도청에 등본 때러 가요? 퇴근도 일찍 하고, 퇴근도 네. 일찍 하고. 예. 네. 그리고 보안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택배도 맡기고. 아. 얘기하면 할수록 좋은 공약인 것으로. 네. 나쁘지 도청, 않을 것 같아요. 도청 공무원들 위층 택배 엄청 받겠네. 그래서 왜 부재시 누구누구 뭐 국장에게 건축가 건축가 주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사님께. 네. 이외에도 몇 가지 구설이 있었는데요. 면사무소에 이삿떡을 돌린 혐의로 선거철에 구설. 아니 군수가 시장이 떡을 왜 돌려? 아니 이사했으면 돌려. 왜 싸워요 둘이? 아니 뭐 인심이 아, 왜 각박해요? 시장이기 전에 이웃인데. 그렇죠. 시골인 지금 많이 각박해졌네. 당적은 열린우리당, 선진당, 바른미래당 테크를 타고 있고요. 열린우리당, 선진당, 바른미래당. 이건 테크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냥 우연한 입당의 연속인 거지. 아니죠. 아니 뭐 나중에 뭐 빠른 배럭 이런 거 한다고 일꾼 앞으로 가요? 그지. 이런 테크도 있다. 네. 네. 급하게 업체가 달라붙어서 블로그, 미친 충청이라는 테크죠. 네. 네. 블로그와 페북을 관리 중입니다. 네. 영어로는 제대로 써 있어요. 근데 한글로 월아벨형 청년 일자리 제공. 월아벨. 네. 더 웃긴 건 옆에 가로치고 워크앤라이프밸런스는 또 써 있어요. 영어로. 월과 아의 밸런스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또 뭘까? 저는 이게 월아벨이라고 너무 당당해서 뭔가 또 조화를 했나 보다. 월요일에 아이들이 행복한 뭐 그런 건가 했는데 누군가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확신을 갖고 쓴 거지. 네. 예, 국제 변호사고요.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괄호 열고 뉴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입니다. 아, 그리고 또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등록법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서. 예, 네, 그렇죠. 바로 성선 제이지. 성선 제이지 후보예요. 시의원은 서구가 지역구고 사는 곳도 서구라는 이유로 한국당 후보가 여긴 대덕구청장이잖아요? 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무 위협스럽단 말이야. 는 식의 애향심 어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마포에 사는데 서대문역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 살던 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소린지 이해하는데 6박 7일 걸릴 겁니다. 살던 곳이란 무슨 의미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적인 주제네. 그렇잖아요. 아니 대덕구 왔다고 서구로 돌아가라니. 엄윤상 51세 법무법인 드림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화산초 해성준 성산고 그리고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고요. 성산고죠? 성산고 그리고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고요. 성산고라고. 성산고. 상산고. 맞았어요. 성산. 아, 상산이다. 상산. 상산고는 엄마들의 꿈이죠. 상산고. 네. 화산초 해성중 상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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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그 비협력이 제가 다 떨어져서. 우리 방송 못 끝내 이러면. 상산고를 나왔고요. 상산고 나왔고요.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언론 하여튼 그 후보가 써놓은 경력상 아까 그 EBS 블라블라, 예. 네, 그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사 내용은 출마를 했다. 맞아요. 이런 지역 사람이 통신사들 관심 없는 네. 후보, 자기들이 보기에 관심 없는 후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우라카이에서 갖다 쓰는데 거기서도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네. 노네스테 꼬미뜨만. 뭐야 그? 아 이거. 못 살리겠다. 공약이 없습니다. 아,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틴어로 공약이 없습니다. 진짜 준비했을 줄 몰랐습니다. 성의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네. 제가 뭐 1어로도 해보고 여러 라틴어가 제일 잘 붙네요. 네. 지상에서 가장 학술적인 공약 없다는 표현을 접하셨고요.
아, 민주평화당에 제가 보기에는 이 특징들이 네. 있어요. 영어가 남발하는 후보들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 알아듣겠거든요. 저는 비판적이세요. 예,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본인이 못 알아듣던 이유로. 그렇죠. 익스허비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레거시 막. 아, 단계적인 예산 투입으로 교육 활성화를 꾀해서 네. 학생들의 막 학력 신상을 도맡겨놓는 게 빤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예술. 예술도 가로 열고 아츠라고 써놨어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아트를 추가해 예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모두 포함시켜 융합인재, 즉 스팀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면서 저도 맨날 스팀 들어가서 일렉트로닉 아츠 많이 봐요.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저거잖아요. 뭐요? 모럴 해저드 가로 열고 도덕적 해이. 그렇지. 네, 그리고 최영일 도의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사장 설치물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현장에는 또 아내가 없었어요. 경찰에 도착했을 때는. 그 네. 아내는 뭔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낸 거예요, 아내는. 그리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경찰서에 왔겠죠? 근데 아내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말은 맞췄죠. 네, 근데 거긴 CCTV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됐습니다. 부부애로 커버가 안 될까요? 네. 그게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나이를 아무리 먹든 힘든 일 있으면 와이프 찾아. 여보. 한국형 남성병이에요 진짜 이거는. 된 얘기인데요.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면 기자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닭! 달걀! 그러니까 닭. 이제 기자가 아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근거를 제시해야지 의혹만 제기하면 기자가 무턱대고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탁구 치고 있죠. 네. 그러자 시 의원이 갑자기 얌마 이씨 스매시 이렇게 욕설을 하니까 네.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기자가 반발을 했습니다. 기자는 기자편. 네. 그러자 주변의 동료 의원들은 욕 안 했다고 편을 들었습니다. 의원은 의원편. 의리에 좀. 이제 다시 바닷가 전라남도 바로 위 오늘의 마지막 동네입니다. 고창군 후보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안 있잖아요. 네, 하나 더 있어요. 피디님. 아 죄송합니다. 부안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교육감 아니요. 부안이요. 부안 국민들 분노한다. 나 부안. 부안 싫어. 하나 봐. 부안군수를 만나 나 왜 이래. 죄송합니다. 부안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해저횡단이라고 적었어요. 해저에 건설을 했는데 해상철도 340km는 왜 또 건설하죠? 건설 유발 효과. 고용 유발. 네, 다다익선. 저 무엇보다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그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썬벨트입니까? 썬벨트입니까? 썬벨트요. 네. 태양이요? 몰라 나도. 좋을래? 우리 그런 거 자세히 안 묻는 걸로 암묵적으로. 아. 그리고 일단 해상철도는 지구에 없어요. 이거는 그 퍼핑톰이라고 원피스에 나오죠. 네. 만화 원피스에 등장합니다. 원피스 후보군요. 뭘 보고 이런 소리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다. 헬기 레플 아니야? 이렇게 왜 그렇다고. 뭐 창업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사만불, 시대 타령, 농업 예산 증액 타령 등 전통 타령을 모호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청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삼청? 어디 지금 삼청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쓰리청이죠. 네. 세 가지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거리, 공기, 시장인 제가 깨끗. 일단 거리랑 시장은 자주 씻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목욕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네. 공기 공약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장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선되는 경우에 하나요. 무교법. 이때 직업을 보니까 한국 청소년 신문사 이사, 우주산업 대표. 네. 그 우주산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럼요. 네. 휴스턴에도 있어요? 네, 뭐 우주 식당만큼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정문제연구소장도 있습니다. 네. 가정? 네, 가정문제연구소장. 네. 주로 직관적인 이름들을 선호하시네요. 너무 작고 너무 크지 않아요? 하나는 가정문제고, 하나는 국가정책이고. 우주하시다가. 아, 그러네. 아, 이거 봐.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가는 5건입니다. 네. 99년에 상해 100. 02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금고 6개월에 집유 1년. 네. 03년에 중감금. 이거 뭐예요? 난 중감금이란 말 처음 들어봐.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감금을 많이 한 건가 봐, 무겁게. 아니면 중을 감금했던 가 그건 승려 감금이겠지. 이거 진짜 법조. 아, 그리고. 바른 덕질인입니다. 바른 미래 녹색의 홍성갑입니다. 녹색 덕질인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서 두 번 인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무소속, 아니, 뭐, 오늘은 짧죠, 뭐. 원희룡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원희룡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개명했어요? 둥글둥글. 닮았어, 닮았어. 둥글둥글해서 동안입니다. 오버뷰입니다. 운명이 갈립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가장 우근민화된 발언을 했죠. 민주당 입당도 고려할 수 있다. 제일 후회하는 건 탄핵 때 찬성하는 거. 천당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근데 클라우드형은 뭐예요? 제가 몰라서 엽주는 건데. 구름 위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 공장. 그렇다고 해도 비슷해요. 레비테이션 팩토리. 라퓨타형 공장이죠. 네. 그러니까 첨단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3,000개 구축을 내걸었습니다. 태호의 움직이는 공장. 제가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네. 아, 예고편이네요. 선거 지옥 창원으로 왔습니다. 아내 명의의 집이랑 렉스턴 한 대 빼고 모든 재산이 다 대출이에요. 네. 아, 대박. 저 그래갖고 그 눈물 나가지고 뺐어요. 아니, 이런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나한테 왜 대출 안 해줘? 보온상수, 행불상수, 안상수배, 룸사롱 자연상수, 네. 낙지왕 안상수. 한 사람입니다. 네. 낙지갑. 계란에만 맞아도 전치 2주가 나올 정도로 연약한 것도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프레자일. 네. 취급주의. 네. 원래 그... 원래 그 뭐냐 산낙지 레시피 중에서 네.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리는 게 있습니다. 육회 그거 육회하고 낙지하고 네, 네. 탕탕이에도 계란 노른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시라큐스 대 맥스웰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오, R&B 학과인가요? 커피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믹스 커피를. 얼마 전에 내한 공연 관점의 차이. 아, 맥스웰 내한 공연했어? 아니었나? 따내었나? 야, 이 자식아. 사실은 행정 강의라고 했었어. 유영초 충무여중 충렬여고로 졸업해 창신대 동명대 서울 사이버대. 그 사마란치가 얘기한 거. 통영 조각공원에 가면은 성룡 씨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재끼찬이요? 네. 네. 성룡 씨를 통영 명예 시민으로 위촉하고 바닷가에 데려가 쓰레기를 줍게 했던 시장입니다. 아니, 나의 어렸을 때 영웅을. 그래서 표정을 보면 내가 왜 이걸 하는 표정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경선, 민주당 경선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분노, 억울, 비난. 탈당, 출마. 그런데 탈당과 출마 사이에 바른미래당 입당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무소속 출마의 5단계를 약간 다르게 이루었습니다. 6단계. 네. 하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김천으로 가 있습니다. 김밥 천국이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밥을 먹으러. 근데 왜 굳이 김가대로 안 가신 거예요? 김천으로 가셨을까?
김천에 사는 사람들. 여기 네 명 지금 다 제정신이야. 김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개그라고 생각할까?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 새누리 셋 무소속 셋이 연대를 먹었으면 네. 새누리 일곱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용사는 여섯 명. 그러나 그 와중에 한 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제 용사는 다섯 명. 박재범. OMG. 박재범. They got nothing on you. 아, 슬로건이 믿는다 재범아. 그래서 이제 뒤에 AOMG 써놓으면 고소당할 것입니다. 시의원에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재선하고 싶어서. 근데 시의원 경선에서 패배해서 전격 탈당. 아, 그리고 열받아서. 아, 지난 5월 3일 바른미래당을 입당했더니, 바른미래당에선 당신은 시의원감이 아닙니다. 정장감입니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른미래당은 꿈과 희망을 대박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체급 올려주고요. 본선 맛 보여줍니다. 민주당 유일의 현역 구청장. 지난번 지선의 결과를 알고 있는 저는 따라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당을 옮겼다는 것을. 1초 만에 알 수 있죠. 맨. 지난 지선 새누리당 강서구청장. 96년 총선 신한국당 경남 창녕군 국회의원. 신한국당과 더불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아 그거구나. 송기근 후보의 화려한 이력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좋죠. 화려한 경력이 중요하다면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을 전부 다 군수안처불제 뭐 달라고 뽑아. 공약에 대해서는 뭐 달라고 뽑아. 뭐 달래요.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고흥만이 빚어낸 해양권 관광 고흥 만들기 전부 다 낫고요. 최첨단, 아, 네, 이건 저도 들었어요. 네, 최첨단 스마트 파물 집중 지원 육성.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도 했어. 전부 다 한 거요. 고향을 떠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한 고흥 만들기. 전부 나 것이요. 이거 ᄉ 거. 내가 12년간 써먹었던 것이요. 슈퍼맨이랑 합성하거나 청자랑 합성한 얼굴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청자랑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청자 위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청자 얼굴이... 안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청자 위에 부활절 계란 같은 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오케이? 네. 공약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뒤에 현수막에 공약이 써 있습니다. 집요해졌어, 집요해. 이야! 이거 하다가 보면 어떻게든 셜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유리탁자에서 강용석 찾듯이. 그렇죠. 확대해서 읽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네, 호방한 전통이 있는 네. 곳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0년에는 제주도 의원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음주 단속이 지나치다고 항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디 걱정돼서 술 마시겠나. 솔직한 사람들 많아요. 주민들이 항의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수줍은 고백이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A 의원은 참고로 술도 반조반했을 뿐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을 뿐 취하지. 가면서 또 술도 마시고 갔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 그래서 그렇죠. 항의하러 갔겠죠. 한라산이 맛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부러워 한라산 소주. 한라산 탓이다. 동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어가지고 별명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은상수, 행불상수, 안상수배, 룸사롱 자연상수, 네. 낙지왕 안상수. 한 사람입니다. 네. 낙지갓. 계란에만 맞아도 전치 2주가 나올 정도로 연약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자일. 네. 취급주의. 네. 원래 산낙지 레시피 중에서 네.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리는 게 있습니다. 육회 그거 육회하고 낙지하고. 네.
탕탕이에도 계란 노른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사량초, 통영중, 진주고, 당국대 행정학 학사를 마치고요. 시러큐스대 맥스웰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오, R&B 학과인가요? 커피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믹스 커피를. 얼마 전에 내한 공연 관점의 차이. 아, 맥스웰 내한 공연했어? 아니었나? 따내었나? 야, 이 씨가. 사실은 행정 강의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 믹스커피는 뗄 수가 없죠. 모든 공무원들의 지금 친구? 저희 셋은. 아들 해군 병장 만기, 기업인 유닛. 부품 제작과 유지 보수를 하는 철도 차량 부품 회사인 로윈의 사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직업이 안 적을까요? 형제로 보이는 김재철 씨가 대표라는 기록도 혼재해 있습니다. 함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김천으로 가 있습니다. 김밥 천국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밥을 먹으러 근데 왜 굳이 김가대로 안 가시고 김천으로 가셨을까? 세무법인 다솔 거창지점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 다솔은 전국에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식순, 단상, 마이크가 없는 산무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는데 기사가 오타가 났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쇼가 속상해. 안타까워. 지지세 과시의 장이 아니고 권위를 버리고 가까이서 육성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봐줬으면 한다. 사실 막 알고 보면은 XSFM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50%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을 합천으로 불러드릴 묘안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갈 때 많은데. 왜 죄 없는 농축산인한테 그래요? 해인사? 아, 팔만대장경의 영험함? 혹은 전두환에 대한 사랑? 네. 이래공원에 대한 구경? 이런 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인구 유입과 뭐.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약속된 인물은 무소속 손태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상대는 같은 손 씨인 새누리당 손호연 의원. 네. 네. 비록 용사가 한 명 사라졌지만 최대 5대 5가 되더라도 손태현 의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뚜껑을 열어봤어요. 손호연 5표, 손태영 4표. 한 명의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야? 그러자 손태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무언가를 공개합니다. 뭘? 후반기 의장을 약속한 혈서. 오, 혈서! 단심. 네, 전반기 의장을 약속하고 추대하면서 후반기 의장까지 약속을 하는 혈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여섯 명의 의원이. 네. 네. 혈서에는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2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서병수 부산시장 지금 후보기도 하죠. 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공안수 후보에게 이번에 구청장 출마하신다죠? 라고 말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한 방에 다 보내버렸어. 현직 시장이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선거법은 어려워요. 네. 네. 블로그에 시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요즘. 네. 문인들이 많아요. 이제 문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요. 네. 네, 한 문장이, 인상 깊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느새 나는 발길을 멈춘 채 귀를 고추 세우고 숲의 연주에 빨려든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고추가 고추가 아니고 고추거든요. 이것은 감각기관을 성기에 비유한 것인가요? 네. 좋은 시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 활용입니다. 아이고야. 대충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지요. 귀가 맵겠네. 그쵸. 올해 2월 7일 시사저널의 기사를 보시죠. 구청장이 대저 뉴스테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나누어 읽어드리죠. 구청장. 너 여보세요. 여보세요의 여가 너 여인가요? 제가 부산어에 익숙치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제 읽는대로 읽겠습니다. 구청장. 너 여보세요. 위원장. 말씀하세요. 구청장. 땡땡땡이. 너 땅 많이 가진 놈. 자, 다시. 너 땅 많이 가진 놈. 니가 최고가. 니가 최고가. 이게 되게 정말 매력있어요. 이 사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니가 임마. 땅 가진 니가 임마. 횡포부리냐. 이놈의 땡땡. 너 한번 보자. 이놈의 땡땡. 니가 땅 가지면 최고가 이놈의 땡땡아. 문장도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흥분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니가 한번 보자. 그리워 그리워. 위원장 웃음. 이게 비웃은 게 아니고 어이없어 웃는 거죠. 그쵸? 아마 구청장 이놈 땡땡 웃기는 이놈의 땡땡 너 보자. 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 80대 노인 내가 노망이 들렸는지 정상인지 한번 보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딱히 그리고 70 파나인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건 후보는 기록상에 71세라는 거. 보자. 너 임마. 아, 너 이 땡땡 땅 가진 네가 한번 보자. 땅 가지면 최고가. 최고가? 아니 근데 네가 최고가. 그 임마 한번 보자. 이 보자 하는 게 그 랜덤 채팅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현피 뜨자고? 너희 땅 많이 가진 놈, 네가 최고가. 네가 땅 가지면 최고가.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호가 거래가. 뭘 새길까? 아니면 피어씨. 어릴 땐 생각해본 적 있는데 이제는 생각 없어요. 근데 내가 발바닥에 새기면 안 되는데 안 된대요 그거는. 아니, 발바닥에 새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추천하질 않죠.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발바닥. 이제 해서 만족할 일이 없다는 네. 걸 알아. 아니 그리고 남한테 보여줘야 재밌어요. 그치. 그러니까. 아, 가겠습니다. 자, 두루루루, 두루, 두루루. 여자분들은 무적의 위치 있잖아요. 어디? 목뒤. 아, 목뒤 여기에? 아, 목뒤가 무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가리려면 충분히 가리고 보이려면 충분히 보이는. 아, 그래? 목살 이렇게 생겼다. 아니, 목살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목살 이렇게 새기려고 나한테 한번 본인의 식재료로 만들지 마세요. 전지. 크게 두 가지 공약. 첫 번째, 선거법 개정 투쟁. 왜 군수를 낳았을까요? 1번 질문. 울산초 학성중 학성고 동국대 정치외교학 일병 소집 해제 재산은 1억 5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요? 부패한 자유한국당에 신물이 나서. 이제 그런 사람 쭉 나와요. 이제 경상도. 진짜 화가 났겠지. 민주당으로 왔지만. 아, 이건 예상 못했다. 쓰리 쿠션 맞고 나왔어요. 민주당에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도사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전략공천에 반발해 김진규 후보를 제외한 김준표가 결국 공천됐죠. 네.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호남지옥에 이어서 영남지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당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꿈에 나오는 소리예요.
불확실한 기준으로 공천을 하여서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지금 윤세민이 허공을 바라보며 읊고 있어요. 공약은 스마트팜, 분노 처리자, 드론 시티, ICT. 남한권 58세 남자 무직. 무직. 저동초 우산중 울릉종합고 육군 3사관 준장 명예 전역. 아이고 스타 높네요. 출신 처음 나왔어요. 네, 울릉도 네. 출신의 첫 장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웅이죠 울릉도에선. 남한권 장군이네요. 네. 장군이 되기에 딱 좋은 이름이죠. 네. 북한권 장군 네, 있고. 북시면은 뭐 큰일이죠. 네. 네, 마지막 직책은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계룡에 있었죠? 네. 네. 울릉도에서 강연했던 자료를 봤어요. 군인이 된 이유는 오징어를 잡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돌아왔군요. 그리고 4차 산업 관광 인프라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국의 로마 경주를 막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는 순간 괜히 배너가 생각났습니다. 왜요? 경주를 하는 로마에서 경주. 아니 그 생각이 안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네. 자, 2001년, 2006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일관된 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내 건강의 상징이죠. 그렇죠. 주량이 줄지 않았다. 아, 줄지 이런, 않거나 아주 딱 똑같이 먹거나. 이런 해석은 처음이네요. 이거 아닌가? 같은 해 4월에 부산지법 재판부에서는 양땡 캔들을 피우다가 자신의 핸드폰 가게 상호명은 휴대폰 불난집입니다. 자신 예 양키 캔들을 피우다가 휴대폰 불난집에 내부 집기율을 다 태운. 지금 데이트 센트럴 진행하면서 역대급입니다. 음주운전으로는 최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멀리 달아났든지 네. 아니면은 도주를 하면서 마신 거죠. 아드레날린이 분출될 거 아니에요. 따라와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뒤쫓는 경찰한테도 한 잔 주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데킬라에 불 붙여 뒤로 던지고. 얘들아. 이 의장은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식당에 함께 간 일행이 실수로 소나무를 넘어뜨려 안타까운 생각에 가져왔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장시원 군의원은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이 의장이 식당 밖에 감시 카메라를 방향을 돌리는 것을 봤다고 판단했어요. 저도 즐겁긴 합니다. 이 영혼 듣고 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즐겁습니다. 없죠. 저 오늘 아침에 담배 사는데 신분증을 물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건 이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아니. 민적이 없는 놈일까 봐. 어르신 이제 끊으시라고 큰일 난다고. 동안이라고 참 해주셔갖고 정말 기뻤습니다. 오버뷰. 영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동안? 지겨운 소리. 나에겐. 경북의 4대 정신이 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어쩐지 70년대 담배 이름 같은 이거는. 바로 그 담배다. 네. 이거를 관광 자원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 2000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프로젝트가 공약에 있는데 네. 혹시 정말로 담배를 재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새마을 운동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새마을 운동 성역화 작업이 상당히 논란이 심했잖아요. 청송은 제가 청송은 제가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둘 다 사진이 너무함. 80년대 LP판 같은 사진이 붙어있어요. 예, 이거 1집 때 사진이죠? 예. 이 후보가 데뷔할 때 밑엔 관록에 네. 재선 구의원이던 2013년 음주운전 벌금 250.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7%였으니까 아마도 이때 면허가 취소됐을 겁니다.
이건 누가 그 저 수혈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코올을 넣어준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아니 야. 그러니까 시골 갔는데 외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오래 묵은 술인 줄 알아? 이렇게 꺼내왔는데 안에 구보가 있는 거죠. 이번 대세를 진짜 발견해. 저게 뭐야? 술들이. 날씨 너무 추워서 저 조제구도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고 내빈 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인데 줄바꾸기를 잘못해서 따뜻한 피를 한잔하고. 뱀파이어 후보입니까? 또 줄바꾸기 신경 써야죠. 안 되면 장평을 줄여야 돼요. 이 후보를 블레이드가 베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좀 젊어 보입니다. 네. 아, 그러게. 이 후보는 뽀샵이 아니다! 어! 그러네. 네. 근데, 그러면은, 저, 낮에 선거 활동 못해. 그래서인가요? 찬송가풍의 슬로건입니다. 음? 공약집 봐보세요. 오! 놀라운 희망, 정지혁 강대점이. 오! 놀라운 경제. 오! 놀라운 미래. 그리고 오 놀랍도록 평이합니다. 배우자가 SOE에 채무가 있어요. 기름 넣고 튀었나? 아 그거는 4억 6천만 원 정도인가? 66세 직업을 FM으로 적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아 이래야지. 네. 정답이 경북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딩동댕. 혼자 천국 갑니다.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대마를 태울 때 공무원 입회하에 태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라서 그 옆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포집해 갖고 와야겠다. 고스트버스터. 어차피 공무원들 웃느라고 우리 왔는지도 모르고. 네. 이 후보를 손희상 선생이 좋아합니다. 경북에서는 공천이 끝나니까 수천 명이 탈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경북 장난 아닙니다. 네. 무소속으로 시장과 도의원 나서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경북 민주당 후보 가운데에는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 2, 3위권이었던 인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경산쯤 오니까 드디어 법칙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 다 왜 이래? 이 사람들 다 그거야.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신인은 자유한국당. 네. 현임 시장은 무소속. 네. 그리고 그 둘 다 공천 떨어진 사람 민주당. 네. 청도군의 상주 인구를 두 배인 10만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군민이 원하면 대구시 편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복형 후보는 많았는데 피정복형 후보는 처음 봅니다. 우리 가져가죠.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에 압축 풀려서 출마했다가 당선을 해버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그래서 그 당선을 해버려가지고 당선될 줄 모르고 그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네. 이듬해 여름 공선법 위반 150으로 당선 무효. 7년 만에 비슷한 색 점퍼를 입고 군수 탈환을 노립니다. 2010년 7곡 인터넷 뉴스와의 인터뷰를 보면요, 공천을 희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당연히 공천을 희망합니다 라고 답했으나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당의 전성기 시절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군수 역임시에는 뉴라이트 70년 상임 대표였습니다. 그건 이거 R이 아니고 L 아니야? 새로운 가벼움. 새로운 빛. 그렇죠. 새빛 연합.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서울에서 절대 못 먹을 되게 맛있는 옥수수가 500m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싶어서 영덕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를 맛있게 하는 건 영덕이 아니고 사카린이니까요.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속았어.
2006년 한나라당으로 경북도 의원에 무투표 당선됐고요. 네, 이 사람입니다. 네,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봉화군수 당선. 근데 2014년에 또 새누리당으로 봉화군수 무투표 당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 니네 말면서 투표를 해? 네, 감히 말면서 신청자 아니었어? 아니, 선착순인 줄 알았는데 참관인인 줄 알았는데. 저 지금. 그리고 또 2010년 이렇게 당선 다 한나라 한나라 새누리당으로 2014년에 연수구청장에 드디어 당선합니다.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니 help me 앞바다에 또 빠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Let me live 살려달라 읍소를 했는데요. 한순간 연수구민들이 협박범이나 납치범이 된 느낌입니다. 개인사이긴 하지만 현재 농축산인의 부친인 우리 아빠가 연수 구민이고요. 네. 동춘동의 모 아파트 노인정 총무신데 아버지 제발 구청장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아빠 안 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구청장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이 미물이라뇨. 아니 쉽게 죽이는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 그러지. 자리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필드 뛰었다는 얘기죠. 이러면 네. 정보 계장이죠. 네. 네. 정보 계장, 네. 수사 계장. 정복 계장으로 들어갔고. 정복 이런. 경찰이 왜 정복을 해? 유정복과 함께 해야 되니까요. 아 이거 그 전에는 영길 계장, 상수 계장. 영원히 길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평촌 신도시 중앙시장 하계천 안양 1번가 한림대병원 예술공원 등을 연계한 관관벨트. 네. 관과 관이 연결돼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 오타야? 네. 알고 보니까 많아요. 막 관들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장의 벨트. 뱀파이어들이 다 일어나고. 관관벨트. 아무리 봐도 어떤 가이드가 밤에는 깜둥이들이 우글우글하니 외출을 삼가라더라. 무서워서 저녁에는 호텔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 무서운 곳을 어떻게 사냐고 말해서 흑인 비하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여성 통장들과 오찬 도중에 술잔을 들고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도 일이 잘 된다며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건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노점상인들에게 그 뭐죠? 62세 남자 무직 현 전국 국민 감시 단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 국민을 감시한다는 건가요? Big Brother. 경력을 보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죠? 네. 왜냐면 제주, 장흥, 춘천, 여주, 원주 교도소장이었거든요. 감시만 하시고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옵티콘이라고 하죠? 시장으로 했던 일들 간단히 수원 장난감 도서관, 가스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이건 수사를 위한 거죠? 예. 네. 수사요? 타고 올라간 나쁜 놈이 있으면 잡으려고. 아, 그 형광물질? 예. 네. 무슨 클럽에서 번쩍번쩍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노래방 가가지고 입만 보이는 그런. 그럼 막 사람들이 노래방 가기 전에 그 가스배관에 몸을 이렇게 문지르고 뽀뽀 한번 하고 그리고 가스배관마다 이름 지어주고. 뭐야 그게. 정말 난 쟤랑 성격이 달라. 여성 페미니즘 최고위 과정.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학 뭐 책 몇 권 읽은 게 다입니다만은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아. 페미니즘 최고위라는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뭐 여성 CEO 최고위 과정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최고위가 왜 필요해 여기서. 레벨 1. 이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양주까지 1시간 정도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놓으면 된다라는 관광을. 글쎄요. 제가 아는 외국인들은 전철 타고 다 홍대로 가는데. 그렇죠? 홍대에서 다 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이 헐렁합니다. 공약이 헐렁하다고 뭐라고 할 줄 알았던지 슬로건은 정책은 같아도 추진력은 다르다. 오, 이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분이 무릎을 꿇으면 조심해야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테니까요. 자유한국당 후보 6대 총장 특전사령관 초대 인사사 육군 인사사령관 3군사령관 참전은 베트남전 본인 대장 아 이렇게 말해야죠. 본인 대장 중요부서 직위 만료. 이거 처음 읽어보는 거라 힘드네. 본인 대장 중요부서장 직위 만료. 장남 병장 만기. 오케이. 따라서 장남은 백군기 후보에게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부대거든요. 농업 경영인 출신인데 한미 FTA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2012년 4월 10일에는 그놈이 그놈이고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페북에 글을 써두었습니다. 2000년도에 고개를 돌렸던 포천 시민이 돌아보았더니 그때랑 같은 사람이 나와있어요. 어, 그놈이, 그놈이네? 18년 만에 고개를 돌렸는데, 내가 지금. 당은 다르네? 아, 최류원 관광지, 집라인, 마이스 산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물 인터넷 스마트팜, 국립산후조리원 듣기 싫을 것 같아서 빨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원장님에게서 탄생한 그런 얼굴 같은 어떤 그런 공약들입니다. 말씀드렸죠. 06년에 한나라당이었다고?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낡고 무기력한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낡고 무기력한지 잘 알고 있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면 낡고 무기력한 정치와 문재인 정부를 함께 끝내겠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정가는 2006년 모욕 벌금 300만원. 300만원이면 또 제가 주장하는 손발이 소리도록 심각한 모욕을. 굉장한 모욕이었다. 와. 효과는 강력했다. 네. 벌금 300. 이 정도면 할만하죠. 내가 300 내고 이 정도의 데미지를 주겠다면. 후보한테 가서 배울 거예요. 맥팩슨 놈한테. 네, 어떻게 해야 무슨 모욕을 했느냐. 나도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싶다. 부디 300만 원에 어찌에 맞는 모욕이었길 바랍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했는데 그 정도 모욕을 했다. 그럼 저는 300만 원 내고 1000만 원도 더 벌걸요. 청취자 늘어가지고. 동치미로 유명한 한의사가 시동생 중 하나죠. 형수를 시장 후보로 추천하는 공개 편지에서 형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형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형보다 훨씬 결정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건 형을 매기는 거죠. 원래 남동생들이 형에 대해 다 그렇게. 저도 매형이랑 훨씬 더 잘 통해요. 누나보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이 하긴 저도 누나보다 매형을 더 좋아합니다. 네. 형들보다 형수들이 더 좋아요. 난 내가 좋아. 바른미래당 후보. 그리고 공약 중에 올해 목표 1인당 국민소득 32달러 시대라는 문구가 있어서 사실 이걸 뺏긴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1961년에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저기, 95달러였는데 저기 지금 시에라리온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캐도 32달러는 넘게 벌입니다. 13년에 본인은 한나라당으로 상대는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성기 현 한국당 후보와의 오랜만의 리턴 매치입니다. 공약에 첨단 산업 유치라고 써 있는데 괄호 열고 블랙체인입니다. 90년대 헤비메탈 그룹 이름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웃었는데 검은색 체인으로 막 엄청 히트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모든 포털에서 다 검색해봤어요. 아, 에디터 요거 못 찾았어요. 뭐요? 일자리 나눔 센터 설치, 괄호 열고 잡 쉐어링이라고 써있는데, 잡이 JOP예요. 아, 진짜요? 좁 쉐어링?
ᄃ들. 네, 밥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밥이죠. 이러면. 그만해. 지역카페를 60만원 상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조건으로는 연소득 부부 합산이 600만원 이하. 라고 하니까 준대는 건지 안 준대는 건지 연소득이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 읽었냐고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월소득이 아니고 연소득 600 이하면은 제가 한번 공약집을 다시 볼게요. 더 줘야죠. 두 사람이 벌어서 월 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죄송해요. 6천만 원. 아예 놀랐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월급을 25만 원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새벽에 해서 죄송합니다. XSFM입니다. 통화 연결은 이거야? 네네. 얼굴은? 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공개 방송 정해줬어. 응응. 일단 날짜가 7월 7일 오후 3시지? 7월 7서? 그 음력이라니까. 그리고 장소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죠? 중회공원 옆 광주체육고 맞은편. 난 위치는 몰랐는데. 야, 이건 진짜 몰랐을 거야. 예매 이번에 액세스몰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한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6월 22일 오후 6시에 오픈한다고요? 뭐야, 왜 다 알아? 1년에 단 3번 올여름에 요파시 오프라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4회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야, 왜 유선상으로 공식 멘트를 하는 거야? 전화를 받았는데 음악은 왜 계속 나와? 6월 22일 오후 6시에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말을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그리고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건 게 메이드 인 종로인데요. 이거를 공보에는 제대로 써놨는데 그 공약서에는 메이드를 MAID 즉 한여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 후보의 특징인데요. 설마 예상 못했냐? 네. 이러면서 메이드 카페를 혹은 후보가 메이드 코스프레 후보가 직접 가지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네. 아직은 63세 남자 순천 황전면생. 아, 지난번에 지선 방송할 땐 아직 60 안 됐었는데. 그때는 유피님도 40 안 됐었어요. 나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 다다음 지선까지 50 안 된다. 예, 외국어 교육 특학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SNS에 용산 대나무 숲을 운영을 해서 구민의 의견 경청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다 갔는데 무슨 의견을 내? 심지어 근데 왜 노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저는 정의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젊고 그저 노란 넥타이에 라바풍에. 그렇죠. 자켓을 입지 않은 것을 라바풍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노란 넥타이 확대하니까 귀여운 양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다. 고도 제한 얘기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네. 현재 35층인데 이걸 탄력적인 50층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50층은 뭔가요? 이렇게 떠영영영영영영. 태풍 같은 거 불면은 떠영영영영영. 아, 내가 진짜 저거는 예측 못했다. 하나님이 누르면 납작해지는. 네. 그리고요, 어차피. 그리고 현재 칼빈대학교 부총장이 직업인데 이 칼빈대학교가 신학대 계열이겠죠? 네. 예. 아니면 이상하죠. 예. 그렇죠. 네. 칼빈총. 그러니까 저는 그 보니까 북한 사회 문화 전공이잖아요, 게다가. 북한산 케이블카. 예. 우리가 케이블카로 서울까지 와서 봅니다. 아니, 남산에 있잖아요, 왜? 케이블카 이렇게 지을 거면 전선들은 왜 지하로 해? 3번
1번인 안전하고 쾌적한 은평 챕터를 가보시면요. 교통신호체계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옆에 빨간색 폰트로 후보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맞도록 수정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그냥 복붙한 거죠. 컨설턴트가 보낸 거. 어머. 근데 공보를 확인하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 생각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블로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 비공개 상태라서 탭을 닫으려고 마우스를 올렸는데 크롬 탭에 보이는 블로그 이름이 차차기 대통령입니다. 꽁꽁 숨긴 줄 알았는데 진심만은 못 숨겼네요. 네, 탭을 닫기 전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컨트롤 W로 닫았으면 못 볼 뻔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을 위한 신검 체험, 병역 판정 대기 체험, 항의와 울부짖음 체험장. 이런 거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 역사 체험이 아니고 뭡니까? 인생 검사 체험. 그럼요. 예, 저는 정말이지 서울 지방 병무청 터는 이전할 때 반드시 뭐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체험관에서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거만 안 하고 다 하면 돼. 그러면 그게 거기가 이제 그 순간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아버지에게 성욕을 느꼈다 예스 체크하는 날이잖아요. 나는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 예스 체크하고. 가끔 환청을 듣는다. 아버지가 예스. 아들 변성기 지났을 때 한 번쯤 겁주려고 데리고 가서 이런 거 한다고. 체크하고. 공보를 보면 중간에 하트를 거꾸로 해가지고 슬라임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포토그래퍼가 뭔가 설명하다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눈 감았다가 안 돼 이러고. 내가 보기엔 이거 몇 년 뒤에는 못해요. 다들 이제 늙어가지고. 치킨뱅이랑 둘둘치킨이랑 형제거든. 아, 예. 그래서 레시피는 똑같은데 두 개가 불리한 거죠. 그 교촌치킨도 형제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본촌치킨이라고 미국으로 가 있고. 저 치킨뱅이 처음 봐. 야, 나는 왜 저렇게 돈을 못 벌까? 그 네이버에서 제일 웃긴 질문이 그 치킨뱅이가 맛있나요? 둘둘치킨이 맛있나요? 똑같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PPT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학생들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F! 1학년들 들어올 땐 이렇습니다. 키치함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어떤 좀 추억에 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삐라에서 많이 봤습니다. 주소서 가면 공채과 바꿨던 그 삐라에서 진짜 많이 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피선거권의 가치란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존재를 잘 몰랐잖아요. 우리는 네. 늘 뽑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네. 내가 나간다는 생각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피선거권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는 그게 없어서 5년 동안 조용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년 뒤에 늙었어. 나와봤더니 내 당은 없어지고 그렇죠. 바른 미래가. 자. 그래서 사실 최연소 출마제의 연령은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리 봅니다. 상징하는 바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소질이 안 맞으면 일찍 당해보는 게 좋아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렇게 들이대봤다가 정말 못할 짓이구나 이러고 다 빠져나왔거든요. 전 그 마음으로 취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60세 남자. 네, 환갑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예. Congratulations. 예. 그니까, 모두가 이제,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 이렇게 환갑 선물, 이러면서 출마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지선이 환갑 잔치네요. 한꺼번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네. 환갑 버킷리스트예요? 지선 출마. 진짜. 얼음을 막 뒤집어 쓰고? 예. 70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쓰린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젠장.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운동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회귀의 망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후보의 문제인지
뉴스파고라는 회사의 한광수 기자가 낸 오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전하는 괴물이 망치를 들고 측면을 노린다. 그 외에 제가 괴괴 망 저의 마지막 후보 빠잉.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보통 그 비뇨기과 피부과면은 이렇게 그 청진기를 쓸 일이 있나요? 날카롭네요. 차라리 어울리는 거는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아니 내시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네, IPL 같은 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당과 평화와 정의 모임 그리고 민중당의 의석수 합이 이를 넘어서려면 11석 사실상 전승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여당과부터.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표.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 이래서 혼남이 너무 좋아. 바른미래당 후보도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한반도가 다 싫어요. 무소속이 없으면 민주평화당이 있거든요. XSFM입니다. I D W K